혹시 웹 서핑을 하시다가 RSS라는 글 혹은 이런 아이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RSS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S는 컨텐츠 배급과 수집에 관한 표준 포맷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RSS의 사전적 의미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매우 간단한 배급 또는 Rich Site Summary, 풍부한 사이트 요약의 머리글자이고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RSS는 XML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현하게 됩니다. XML 방식이란 현재의 웹사이트를 구성했던 HTML을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서 사용자가 정보화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형태로 이용하고 가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구현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요약하고 공유하고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표준입니다. RSS를 통해서 헤드라인 내용만 혹은 스토리만 넣을 수도 있으며 사이트의 전체 컨텐츠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웹서핑을 하다가 어느 사이트가 마음에 들 경우에 기억하고 있다가 북마크에 저장을 합니다. 북마크에 저장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와서 또 컨텐츠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북마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될때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해당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도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RSS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RSS 리더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블로그나 뉴스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면 RSS는 화살표가 반대로 RSS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RSS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구독이 가능한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토픽과 정확히 일치하는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정보의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컨텐츠의 변환과 재사용,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RSS의 주요 용도로는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쉽게 배포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RSS라는 규칙에 따라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RSS를 읽을 수 있는 브라우저나 리더를 통해 그 내용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웹페이지에 RSS를 지원함으로써 손쉽게 자신의 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배포할 수 있게 되어서 보다 많은 방문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헤매지 않고도 간단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RSS 문서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RSS를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RSS 리더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RSS 리더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자주 가는 사이트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에 나타난 페이지의 주소를 리더에 추가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RSS 리더를 통해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